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AZ 리코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상륙바 내리면 끊어지다니까 조심해야 되네. 자, 바로 주사위부터 가려고 해요. 이게 내일이 끝나거든요. 이미 퀘스트는 깨가지고 고성 안 맞으면 돼요. 어, 잠깐만, 손이 10개? 됐고, 달달하죠? 5개? 달달하죠? 오, 좋아요. 6이 떴네요? 그럼 개꿀이죠? 이거는 29니까 트리플 가. 트리플. 1따라! 아, 3따라. 아, 쭉쭉 가죠. 그냥 리셋을 밟고 싶어요. 왜냐면은, 룬 30개가 보상이 진짜 달달하기도 합니다. 자, 트리플 S 하나 더 먹습니다. 자, 갑니다. 리셋. 가자. 3따라! 가자! 아, 이거 뭐가 왔다니. 아, 아쉽네. 아까 떴는데, 어? 점프다, 점프, 점프. 자, 그럼 다시 노려봐야죠. 자, 막으면 리셋 버튼을. 이건 짝. 리셋 때라! 나이스! 리셋을 노렸죠. 이미 저는 완주 보너스는 끝냈습니다. 보너스 보상은 다 받았으니 큰 이거 없겠죠. 그러니까 빨리 여기 있는 룸만 먹으면 돼. 아, 자꾸 또 점프! 아, 진짜! 여기서 점프하면 안 되는데. 저는 룸을 먹어야 되는지. 아, 아쉽네요. 자,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초등 이렇게 달달하죠? 좋습니다. 자, 5개. 나이스, 트리플 S. 거의 폰 하나 만들 정도로 이제 됐는데. 폰 하나 만들겠다. 벌써 트리플 S가 5개 된가, 이제 벌써? 4개 된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골드 좋고요. 이거는 이제 쓸데가 많죠? 자, 리스트 한번 더 걸려라. 원인 편하면 가자. 나 이거 진짜 오래된다. 오, 트리플에서 또 얻었어. 이거 폰 하나. 최소 폰 하나. 그 흑백이랑 마찬가지거든. 소정하고 폰이 최고긴 하죠. 신발 같은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습니다. 자, 쭉쭉 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자, 여기는. 이게, 아, 주사위 100개까지는 이걸로 하고. 아, 그냥 둘이 좋구나. 그냥, 아, 주사위가 100개가 되면 이제 볼륨 한 대로 맞추려고 해요. 아, 이번에는. 꿈이네요. 네. 지금은 초장이 좀 많고 트리플에스도 하나밖에 없고 일단 룬이 없네요. 룬 뽑기가 제일 중요한데 룬이 없네요. 아쉽게도 여기는 웬만하면 리셋 안 당하는 게 좋으니까 콜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나왔네요. 잠깐만, 무한 인피니티. 자, 저는 크게 들어왔네요. 자, 섰었죠? 점프가 저 있으니까 좀 골치가 아프네. 자, 그럼 짝 뜨고 이제 빨리 넘어가려는 거죠. 룸 뽑기 없으니까 여기서 굳이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데 초량 10개는 좋은데. 아, 이거 아쉽네요. 자, 보상 쏙쏙 붙게 나가는 아쉽게도 갑니다. 6이 떴네요. 6잡이 대제파십니다. 이제 완주는 큰 의미가 없는데. 계속 하고 있죠. 자, 오래 걸리겠는데. 자, 갑니다. 와, 보상 다 붙게 나가죠. 이거 만드는데 방송 켜야 되나? 와, 다 붙게 나왔어. 좀 큰일 났다. 원래는 제가 하나씩은 받기 시작하는데 아쉽네요. 어, 지금 초량? 5개 개고 달달하죠? 자, 또 5 갔다네요. 점프 내려가겠습니다. 자, 엔진 키워 출발. 심쿵 4. 이렇게 해서 6이 떴고요. 5 따라 5! 5죠? 5! 아는 2. 네, 3 따라 3. 3 뜨면 초등 10개거든요. 5 갔다네요. 초등 5개로 되었습니다. 달달하죠? 자, 점프가 이제 보상이 있으면 좋은 게 없으면 좀 그렇죠. 백 같은 것도 보상이 있으면 좋죠. 이렇게 해서 12바퀴 있더군요. 자, 지금 보는데 점프 돼서 트리플 먹었습니다. 달달하고 좋고요. 리셋은 이제 다시 못 받겠네요. 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룸 뽑기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고 가장 중요한 초장을 먹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기는 이제 트리플 2개짜리거든요. 저걸 노려봐야겠어요. 나이스. 초장 되게 달달하죠. 자, 그럼 지금 점수 31이니까 풀이 떠야겠네요. 오, 따라! 아, 1을 떴죠. 괜찮아요. 그래서 짝 섰더라. 아, 6이 떴네. 6잡이 대접하십니다. 트리플 S 2장이면 엄청 큰 건데 못 얻었네. 아쉽지만 넘어가자. 이제 의미 없죠. 1. 어, 좋아요. 의미도 있네. 신발 달달하죠. 룩이 20개. 신발 100개에 40룩인가 그러니까 룩이 20개입니다. 가치를 따지면. 자, 그러면은 이제 완주 13회 완료합니다. 자, 갑시다. 2가 떴네요. 또 점프하네. 자,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얘기네요. 룸이 없네요. 그 의미가 없죠.
눈이 있으면 제가 이제 첫 바탕부터 조심을 해야 돼. 또 1이 떴네. 보상 좋고. 1? 1만 지금 연속 두 번 정도? 세 번? 이런 걸 왜 처음으로 놀랬나? 갑시다, 가자! 자, 골드 먹고요. 자, 이번엔 트리플 물어보겠습니다. 홀짝. 3! 나이스! 오지기의 지리고 내리고요. 트리플에서 두 개 먹었습니다. 아, 진짜 달달하네. 보다 신발도 50개. 추룩! 어, 이번에 기분 좋은데? 1이 또 떴네. 근데 이젠 뭐 1 떠도 상관없어요. 보상만 준다면. 보상 안 주면, 이용할 거얌. 가고 있고요. 웬만하면 2나 3이 떴으면 되는데, 뭐가 떴네. 먼저 14회 다시 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린 떴어요. 우린 드디어 떴어요. 저 6이 뛰면 안 되는데? 6이 막 잣돌더라. 저 6짜리라. 자, 5 떴고요. 좋아요. 6짜리 대제까지라 제가 넘기려고 합니다. 자, 4가 떠야 돼. 4. 가자! 아, 진짜. 아, 6이 떴네. 지금. 문 30개면 엄청 큰 보상이긴 해요. 네. 일단은 요일던전 돌리면 얻는게 27개인데 요일던전 하는데 이제 156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발이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거죠. 갔다가 이제 요일던전 매일 어차피 돌아봤자 횟수가 적어서 네. 매일 27개씩 얻을 수 있는건데 그걸 추가로 얻는건 어떻겠죠. 그러면 뭐 트리플스가 나는건데 그냥 꽤 괜찮고요. 골드도 꽤 많이 먹었네요. 이걸로 1억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골드는 솔직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저는 골드는 충분히 파밍이 가능한 리셋. 오! 잘했다! 됐다! 리셋! 제가 원하는 게 리셋이죠? 나이스! 자, 제가 오! 떴죠? 여기서 이제 4 뜨면 돼요. 자, 눈 바라기다! 아! 점프! 아, 내 눈! 자, 골드만 엄청 먹네. 소용도 먹네. 대단하네. 또 리셋 걸려라. 저 눈 먹고 싶은데 눈이 안 돼. 그냥 다섯 개 됐고요. 자. 오, 자, 나이스. 트리플 했어. 이러면 아주 달달하죠. 자. 오, 나이스. 또 트리플 했어. 1따라 1. 진짜. 또 한 두세 개 만들겠네요. 네. 자, 그럼 두 개는 만들 거 같아요. 세 개 만들 것 같은데요. 고기도 많고. 오, 좋아요. 트리플 또 먹었어요. 미쳤죠? 솔직히 눈보다는 아직 트리플에 싸서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트리플에서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아서 있더라. 아, 1 리셋 한 번 더. 아하, 아쉽네. 자, 이렇게 또 지나가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골드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완전 15회 할 것 같습니다. 딱 주사도 100개 남았네요. 자, 그럼 수리를 한번 줄일게요. 어떤 게 더 적당한지 지금 이건 처음 써봐가지고 여쭤봐야죠. 50개 나오면 3단계로 늘릴게요.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들에. 야, 지금 보면 이거 양순이 이거 한데 꽤 걸리. 오, 잠깐만. 1! 아하씨. 아, 이걸 지금 봤네. 아하, 진짜 깠으면은. 이거 확률을 높였습니다. 어차피 똑같죠. 역시 3분의 1이죠. 홀짝 써봤자. 여기 리셋 노려야죠. 저 진짜 저거. 오오오, 정수 좋아요. 정수 10개네, 진짜. 눈을 갖다 버릴 정도로 좋은 거죠. 점수가 제일 좋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트리플 S는 좀 넘치긴 넘칩니다. 혼이 넘쳐. 아직 점수가 없어서 문제죠. 어, 좋아요. 그리고 트리플 S 또 먹었죠. 아쉽지만 골드 500만이면 짭짤하죠. 어, 잠깐만, 오라고? 또 트리플 S 먹었어? 미쳤네. 아, 진짜. 무사히 운 역시 대적하시죠. 자, 여기서 리셋이 걸려야 되니까. 자, 그걸 리셋. 아, 넘어갔네요. 아직 점프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쫄, 쫄짝 다 썼으면 이렇게 못쓰게 됩니다. 다음 팔 넘어가야 되나? 자, 진짜 3. 아, 초정이나 먹지. 1따라 1! 아, 6이다 그러네. 네, 16회 달성했습니다. 룬을 먹고 싶은데, 진짜. 룬이 없네, 여기도. 룬이 없네요. 여기 룬이 없는 대신에 그 트리플에서 두 장이 있죠. 여기는 초기화를 건너야 돼요. 초기화 걸려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이에 보상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 초정도 낮고 트리플에서만 되게 낮고. 자, 이 트리플에서 좋죠. 개꿀 달달하죠. 자, 그 이제 리셋을 넘겨야 되는데 홀로 하면 되겠네요. 아이스 5가 떴습니다. 명하게 넘어가고요. 다시 내려올 일은 절대로 없죠. 점프 떴기 때문에. 1 골드 연달아 먹고요.
골드 1억 찍는 거 아니고 저거 또 골드고요. 또 골드죠 이건. 네. 자 이제 트리플했어요. 두 장 노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혼 절반급이죠. 네. 트리플에서 세 장이세요 혼이니까.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네. 별로 안 좋죠. 자 이제 노립니다. 자 4가 따도 되네요. 그렇! 아! 오지고요, 찌리고요, 레리고요. 이렇게 해서 트리플에서 또 먹었습니다. 미쳤죠? 역시 대제파. 이따가 신발까지 먹으면 달달하죠? 신발은 언제나 질리긴 하죠. 자, 골드 또 먹고요. 자, 뺏더라, 뺏. 아, 들어갔네요. 꼬인 했네요. 그래서 완주 17회 했고요. 20회까지 가게 생겼네요. 오, 룬. 아, 이거. 자, 6만 뛰지 마. 아, 씨. 자, 여기서 홀짝을 써야겠어요. 이렇게 6이 뜨면 큰일 나죠,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이건. 아, 눈 먹어야 되는데, 저 눈이 진짜 호락호락 가져가네요. 눈 말고는 저희가 또 보상이 낮은 구간들이에요. 예, 애들이 다 알고 짠 것 같아요. 4가 떴네요. 또 골드네. 2, 1, 5, 좋아요. 자, 부패스 먹고요. 아, 2가 지금 떴네요. 2 뜨고 1 뜨면 대박이긴 한데. 골드 5명 먹고요. 대단하죠? 골드 또 먹고요. 1억 찍겠는데 이거. 오, 아 아쉽네. 자 리셋 노려야죠. 4가 떠야 돼요. 4 2가 떴네요. 한 번 더 갑니다. 리셋 노린 적 있어요. 나이스 리셋 노린 거죠. 자 이렇게 4가 떠야지 아까도. 제발 5가 떠야 돼. 5 오! 아 이게 아쉽다. 제발 1 떠라. 1 1! 아 3 떴네요. 눈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를 리셋했는데 똥이 떠버렸죠? 네. 아쉽죠. 또 골드 먹고요. 이거 골드 오면 배터 죽겠다. 초장 2개 좋고요. 제발 초장 10개랑 트리플 그냥 10개! 오 먹네요. 개꿀. 오 달달하네요. 초장 10개면 좋죠. 초장 10개면은 가치로 따지면은 몇 개냐. 루비 2700개 쓰면은 100개니까 270루비. 어, 나이스 트리플에서 또 먹고요. 트리플에서 또 먹었죠. 이제 리셋이 또 걸렸으면 좋겠어요. 뭐 완주를 더 해봤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리셋이 걸리기 힘든데 1이 떠야 되는데. 1! 아 5가 떴네요. 어 잠깐만 표정 5개 달달하죠. 이건 보상 제일 핫한 건 솔직히 트리플에서요. 트리플에서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정수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정수가 필요한 거고. 아 여긴 또 트리플 S 판이네요. 신발 좋고. 여긴 초기화만 안 당하면 돼요. 초기화 당하면 의미가 없어서. 여기는 뭐 정수도 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두 개라도 주면 좋지. 나이스 달달하다. 골드가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으로 좋지만 저한테만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여긴 넘어가려면 짝을 해야겠네요. 넘어가고요. 자 저기는 이제 트리플에서 두 장을 또 얻으러 가야죠. 왜냐면 보상이 사이에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흔적급이죠. 2위 차이 점수나 높게 나와서 너무 나오고 싶겠다. 오 초당 5개는 좋죠. 원래 제일 좋은 초당 5개 먹었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드고요. 자 이제 노립니다. 3이 나와야 돼요. 간다 가자. 나이스 트리플에서 두 장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 완주하고 나서는 소리를 좀 높일게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30개부터 해야 되나? 좀 영상이 좀 안 맞을 텐데 좀 소리를 줄이면서 하고 있죠. 어떤 게 잘 맞을지 그런 걸 다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 초반 5개 달달하죠. 좋죠. 언제나 질리죠. 1따라 오 진짜 1떴어. 조정 10개죠 이러면 또 1뜨지 아쉽다. 무한 인피니트. 자 여기도 룬이 없네요. 하지만 초정이 많이 보이네요. 자 소리 줄일게요. 아 높일게요. 신상기로. 아 잘 안 들릴까요 목소리가. 3개부터 했으니까 10개만 하죠. 아, 20개까지만 했으면 소리가 좀 많이 클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리셋만 해주고요. 아, 다시 하자 의미 없으니까 풀자. 나이스 초당. 자 10개 노려가야죠. 다시 풀 3! 아 1이 떴네.
이, 아, 이거 사과 떴네. 그리고 달달하죠. 네, 3위 떴네요. 그리고 트리플 S. 진짜 트리플 S는 분명하네요. 펜 한 4개나 먹이는 건데, 이거. 정수를 달란 말이다. 정수가 필요한데. 신발을 뺐죠. 신발이 무난하긴 합니다. 물론, 눈이 제일 부상이 희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깨 제일 힘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옛날 주사위 때는 눈이 잘 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뭐, 신발 뺏긴 좋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볼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1단계로 가겠습니다. 과연? 오, 총 5개 달달하죠? 보상 받으면 짭짤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또 모아놓은 보상이랑 가서 같이 받으려고 하니까. 아, 볼만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회까지 완주를 했네요. 자, 눈이 또 안 떴네. 또 트리플 S가 죽은 게 떴네요. 아마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못하거든요. 또 6이 또 떴네요. 나이스, 소방 두 개. 저 리스 피 없으니까 홀짝 두세로 넘어가죠. 자, 3이 떴죠. 이 리셋 대밭이 큰 의미가 없죠. 아예 안 뜬 게 낫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아이고, 또 와. 여기는 좀 빈 게 많아서 좀 그러네. 아예 점수가 이렇게 육자비처럼 나와야 좋고. 5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빨리 지나가면 좋죠. 자, 그러면 가시권이 아직 아니니까 4죠. 자, 이제는 다시 3을 노려봐야죠. 갑니다. 3! 와, 대박. 야, 트리플 두 개를 진짜 잘 먹네요. 이러면 뭐 룸도 이제 별로 그렇지만 후회되진 않죠. 잘 먹었습니다. 과연 꼬린 시간까지 갈 수 있을까요? 2가 떴네요. 신발도 달달하게 먹고요. 완주 21에 가나요? 네, 또 골드로 보상 먹고요. 자, 최종으로 이 무한 인피니 걸었습니다. 아, 1 완주를 해야 될 텐데 1. 아이고, 완주는 딱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주하고 똑같은 지형이니까 큰 의미가 없죠. 3이 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보상이니까 보상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마침 짝수로 하면 모든 보상 중 하나는 받아요. 웬만하면 2가 뜨면 좋겠네요. 근데 6이 떴네요. 초당 2개를 달달하죠. 하, 이렇게 해서 양수는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벤트가 아마 끝날 거고요. 제일 길드 흥분 하죠. 저희 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인원 26명이고요. 네, 야탈전은 오늘 새벽인가 어젠가 끝났어요. 수요일날 마감했고, 방송정도 이번에 이겼습니다. 이겼죠. 여행나가 저희랑 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보상도 달달하게 받았고요. 등급이 540개. 근데 저희가 등급이 더 높아지면 이제 골드 올라갑니다. 저희가 어떻게 골드 등급인데요 이제. 이제는 플래티나 뭐 다이아까지 등급되면 더 많이 받겠네요. 브론즈가 아니구나. 왜 골드지? 저희 길드 골드가 됐어요 벌써. 진짜? 벌써 골드네요? 길드 랭킹 8000몇, 뭐야? 왜 2만 몇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좋아요. 출첵이 조금 미달되긴 하는데, 많이들 오시면 충분하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